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갑자기 일어났던 IT 대란 사태를 시작으로 2시간 전에 바이든 대통령 개인 계정에 올라왔던 이 재선 포기와 관련된 글까지 이번 한 주도 상당한 변동성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2시간 전에 올라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decided not to accept the nomination 이라고 적으면서 본격적으로 사퇴 의지를 밝혔고요.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오직 대통령과 관련된 직무에만 몰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월가의 평가도 바로 뒤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25일 만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소식, 이번 한 주 동안 증시 안에서는 큰 변동성으로 작용될 가능성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또 별도의 글을 통해서 2020년 대선 후보로 본인이 첫 번째로 내렸던 결정인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이 본인이 내렸던 최고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카멀라를 앞으로 후보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부상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계속해서 발이 묶이는 등 악재가 지속돼 왔던 상황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이러한 행보,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따라서 민주당은 다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에서 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다음 달 초에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태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바이든은 역사상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이든보다 해리스 부통령을 이기는 것은 더 쉽다 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변동성을 이미 시장에 반영해서 지난 2주 동안 시장의 흐름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제 바이든에게는 굿바이를 외치는 시장인데 앞으로의 트럼프 트레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자신감이 이번 한 주도 증시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렇게 당선되지 않은 후보의 테마주가 움직이는 것을 놓고 투자가 아닌 투기다라고 정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트레이드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도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가 1% 오름세를 보였죠. 트럼프가 미국 내수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오른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동일한 모습은 포착이 됐었는데요. 2016년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러셀 2000이 S&P500과 또 기술주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트럼프 집권 1기인 4년 동안에는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반짝 상승하는 데 그쳤다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ETF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 업종인 금융이나 헬스케어, 산업재, 에너지 ETF에는 굉장히 많은 뭉칫돈이 몰렸었고요.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혜 업종인 친환경 에너지 ETF에서는 자금이 대거 지난주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오는 11월까지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 바로 폐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내놓았던 만큼 11월까지 트럼프와 관련해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선 후보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일 테슬라는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 발표했던 2분기의 인도 차량 실적은 나름은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14.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6만 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를 놓고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테슬라 엄청난 실적 회복을 보일 것이다 라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앞날이 더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신규 채용을 테슬라가 진행을 했는데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신규 채용을 놓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AI와 로봇 공학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AI나 로봇 기업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시장에 긍정적인 테슬라 모멘텀으로 작용됐던 로봇 택시레이가 8월 달에서 10월로 밀린 부분은 일단 하나의 변동성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돼서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의외로 테슬라는 전기차 안에서도 상당히 선전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다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다시금 주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점 기준으로 40%까지 주가 변동성이 올라온 만큼 앞으로는 또 대선 리스크와 관련돼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돼서 주말 사이 전 세계를 마비시켰던 IT 대란, 이제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앞으로 완전히 해당 시스템이 복구되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항공뿐만 아니라 의료나 다양한 부분에서 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병원과 금융 부분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항공 부문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다만 시스템 복구 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취소가 되거나 지연되는 항공편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만 1,0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고요. 1,800여 편이 취소가 됐습니다. 특히 1,200편이 취소돼서 미국 항공사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사이버 보안 회사인 바이너리 디펜스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스 케네디 같은 경우는 항공사들이 각 공항 게이트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를 일일이 수동으로 재부팅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을 할 인력이 현재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또 주요 화물 운송 업체들도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 같은 경우는 단말기가 몇 시간 동안 먹통 사태였다라고 하고요. 미국 철도회사인 유니언 퍼시픽도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르노 같은 경우도 부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공장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까지 이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 일단 수주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특히 피해가 큰 업종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주가의 해당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선 리스크와 또 IT 대란으로 인해서 증시와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수혜로 받아가는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IT 대란 덕분에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6만 7천 달러 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도 6만 7,5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탈중앙화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태가 글로벌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까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안에서는 유출이 아닌 유입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와 맞물려서 IT 대란 또 하나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